안녕하세요. 수일여자중학교 교사 오윤주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 문학의 수용과 생산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수업 설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성 덕목을 문학 수업과 통합한 것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며 공존합니다.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며 생각과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취 기준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진 존재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학습자는 문학작품 속에 제시된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의 절대적 관점만을 고수하지 않는 열린 태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다른 이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학 향유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공감과 배려의 인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는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작품을 생산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기존의 가치를 되묻고 대안적 가치를 탐색하는 문학작품 생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지향을 만들어가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다양한 상과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전체 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만남, 소통, 내면화로 문학작품을 통해 공감적 소통을 이루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시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설의 맥락과 만나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시는 가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나와 다른 이의 가치와 만나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공감적 소통의 경험을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는 우리 시대의 가치 충돌 장면을 새롭게 창작하며 소설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본 수업 영상은 실제 수업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시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의 결을 느끼며 소설을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다양한 삶과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각열기입니다. 생각열기에서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각자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고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왜 그 가치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하고 또 다른 이의 설명을 경청하며 들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학습활동 단계입니다. 학습활동 1에서는 돌다리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골라 활동지에 쓰고 그 이유를 간단히 쓰도록 합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소설의 결을 음미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계략적인 줄거리 습득만으로 소설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소설 텍스트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는 수업 구안이 필요합니다. 읽기를 별도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다 함께 묵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수업 안에서는 예시 자료로서의 성격상 묵독 부분은 이전 수업 차시에서 다루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묵독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골라 활동지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고른 내용을 모둠별로 공유하거나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등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학습활동 두 번째, 맥락과 만나다입니다. 먼저 소설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태준의 돌다리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답하면서 작품의 맥락을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맥락 이해를 위한 시대적인 자료를 교사가 제공하거나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 환경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치는 맥락으로부터 나옵니다. 소설을 창작한 작가의 맥락 및 소설을 둘러싼 당대 사회의 맥락을 이해해야 가치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맥락을 추측하고 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가령 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모든 작품이 해방된 조국의 염원을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락의 도식적 적용은 오히려 작품을 둘러싼 소통 행위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교사는 맥락 자료와 텍스트 사이의 연관 관계를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만들어가며 해석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경로만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배경 지식이 미흡하거나 문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결여된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별도로 구성한 역사 또는 문학적 맥락에 대한 도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돌다리의 인물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소설의 주요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난 행동이나 대사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학습활동 세 번째, 다른 삶과 만나다입니다. 학생들은 가상 기자회견을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소설의 주요 인물인 아버지, 아들, 어머니, 그리고 소설의 작가 네 사람을 초청하여 가상 기자회견을 여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예상 질문 및 답변은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모둠이 함께 의논해가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질문뿐 아니라 스스로 답을 생각해 봄으로써 소설의 내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질문이나 답변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이번 시간의 활동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돌다리에 대해 가상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소통의 가능성은 나와 타자 사이의 가느다란 공유 지점 속에서 생겨납니다. 문학은 판단 중지의 장르적인 약속, 타자에 대한 이입의 경험을 통해 이 소통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열어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섬세하게 지도해 준다면 학습자들은 바람직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문학을 통해 타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타자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윤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인성교육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이 수업은 문학의 본질 혹은 문학의 교과의 성취 기준을 본연의 목표에 맞게 추구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지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학은 나 아닌 다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생생하게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다른 이의 가치가 어떤 연원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타자의 행복이나 기쁨, 고통과 불안, 희망과 두려움 등을 나의 일인 것처럼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타자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해석, 평가가 이루어지고 상호 주관의 영역 속에서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